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쟁의 소문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은 2개 여단 6,000명씩 두 번에 걸쳐 1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18명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전열에서 이탕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병사들을 러시아의 최전방에 내몬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에 30만이 넘는 병사들을 파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누적돼서 30만이라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 사업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병사들이 벌어온 달러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6.25 전쟁 후에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제 장군이 되고 고위 장교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베트남 전쟁 파병에는 병력 파병에 대한 서방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나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전쟁에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고 해서 야 잘했다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조차도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은 것에 대해 극도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는요 냉랭합니다. 그리고 국경도 막 지금 뭐 굳게 닫고 그 다음에 막 철책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중국과 안 좋아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병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손을 잡고 대북 제재를 피하고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6.25 이후에 한 번도 쌓지 않은 전쟁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비행기도 훈련하는 조종사도 보내고 전차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쌓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는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첫 배치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북동쪽에 있는 수미에 맞닿는 곳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곳을 점령한 곳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이고 최격전지에다가 러시아군을 배치한 겁니다. 이에 러시아는요 북한군을 투입하여 그 진격을 막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12,00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되는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예, 돈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로 인해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치열해지고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만약 파병이 확실시 된 것이라면 푸틴이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언론들이 이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정치는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파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피를 그곳에 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이유 없이 가서 전쟁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북한군도 이유 없이 가서 다른 나라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요 우크라이나는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무기를 지원하면요 우리나라에까지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히즈볼라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포위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침공하려는 양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도 참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이 세 개의 전쟁, 세계에서요, 세 개의 전쟁이 지금 치러진다고 하면요, 그것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욱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안 나지만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전쟁이 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이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 준비하지 않고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전속결로 무너지게 되기 바라는.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나라가 대적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에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가까우면 난리와 난리의 소음을 듣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이 끝이 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세상이 끝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자포자기예요. 세상에 끝이 오면 불법이 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믿는 자들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산이나 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집단을 이루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 때로는 이단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데요. 말기암 환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요. 모든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기암에 걸려서요, 이제 두 달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 있는 거 뭐예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재산도 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또 그리고 자식들 불안하고 뭐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음이 온 것처럼 난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죽을 날이 그리고 사망선고 아직도 멀었는데 몇십 년 있다야 되는데 벌써 막 난리를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때가 되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끝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고 야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야 환란이 시작되고 전쟁의 소문들이 나타나니까 어떡해요? 야 이제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의 때입니다. 반만년 역사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군사, 문화가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안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요, 퇴보하고 있어요. 정치 빼고는 다 잘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식보다 형제보다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법이라 하신 것을 정치인들이 합법화시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어린이는 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시작. 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 예, 이제 시작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 악화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법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빚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 10억 아파트가 20억 되고 20억 아파트가 50억 되고 50억 아파트가 뭐 두세 달 만에 뭐 100억 아파트가 됩니까? 예, 빚지고 빚지고 빚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빚지는 겁니다. 높이 더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빚에 빚을 쌓아 거대한 빚의 탑을 쌓아가는데 그 빚의 탑은 언제 무너집니까? 세계적인 대공황이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모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 아파트가 10억 되고 10억 아파트가 1억 되고 1억 아파트가 얼마 되는 거야? 1000만 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믿음의 성도는 항상 평안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위기가 오게 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아유 평안할 때니까 아유 지금 평안할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평안할 때가 있지만 또 환난의 때가 올 것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경제 전문가들이요. 우리나라 삼성도 무너진다고 막 지금 막 그런. 삼성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예,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준비. 예. 원래 메모리 시장만 이렇게 삼성이 다 잡고 있어 세계 전 세계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AI의 시대인데 파운드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그래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래서 뭐 이런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 휴대폰에 있는 반도체,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요, 그 설계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애플에서 애플 핸드폰에 있는 그 설계도를 삼성에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왜냐면 삼성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갤럭시가. 그러니까 애플의 정보를요, 삼성에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요, HBM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미리 선점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빚에 빚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은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근이 왔고 이삭에 대해서도 기근이 왔고 야곱의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7년 대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말세에 일어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환란이 오면? 검 없는 자는 검을 사고, 전대도 차라고 했잖아요. 현금도 준비하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빚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성경을 보면요 무화과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요, 그 꽃이 열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무화과나무 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극히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가 무화과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하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를 유랑하다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1948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를 계산하여서요. 1992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잘못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서 한 30년 지나면 그죠? 3, 40년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니까
1992년이면 한 세대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날짜를 딱 모아갔어요.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대학도 포기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오바라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 하시며 믿음의 성도에게 말세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말세에 꼭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은요, 무슨 회복이에요?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왜 싹이 왜 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잎에서 싹이 나고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지금 이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지금 개종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막 설교하면은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교수형에 차는데 자기도 설교하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드러내서야 하면 가족들한테 쫓겨나고 재산도 한 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이슬람도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마지막 말세에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 12,000년 파병했잖아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요, 러시아도,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000명 보냈는데 거기서 사지로 몰아놨잖아요. 근데 18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급을 못 받아가지고 굶주려가지고요,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가지고. 그곳에 가서 돈 벌러 갔는데 배고파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 쪽 유대인이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는 이스라엘 선교에요. 삘이 꽂힌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선교보다는요,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주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4절에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 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질 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세상 끝날에 모두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끝날에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어린이 한번 따라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천국을, 천국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세, 그 마지막 때 다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니 아들도 모른다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아들도 모른다니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아들도 모른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아들도 모른다는 구절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But of that they and our no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여기에는요 아들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요 중동 사본을 근거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동 사본이 있었던 곳은요 그곳은 당시에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었어요. 만약에 아들도 모른다는 구절이 있으면 아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어린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 얘기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 세 분이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자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계신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본 중에서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아들도 모른다는 사본도 있고 그리고 킴 제임스가 대책한 중동사본에는 핍박이 가장 심했던 중동사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사본은 어떤 사본입니까? 로마나 헬라나 그리스나 이 지역보다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사본이에요. 중동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 목숨 내걸고 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그러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노아의 새아들도요 결혼을 했어요. 장가 갔어요. 이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물러난 성생활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취해가지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그냥 물러나게 성개념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친서를 더럽지 말고 결혼을 귀한 것을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말세에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야,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다, 두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어떤 사람은 맷돌 갈다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끝까지 원하는 거예요? 끝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준비하라고요? 시작을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보고 준비하려고요? 끝을 보고 준비하려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힘이 들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정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그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요. 신랑이다 맞으러 와라는데 어떤 사람 뭐를 준비를 못했다고요? 아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못 들어갔어요.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심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요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내게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줘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충성된 주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요. 한 집의 가장이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아기가 생겼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열 달 동안 있다가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응애하고 딱 밖으로 양수를 막 탁 터뜨리고 딱 나올 때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얘가 내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건 내 거야. 내 거면 맞죠? 내 피고 내 사식잖아. 그렇지만, 그의 더하에 뭐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우 영적인 양식만 먹여준다 그래서 막 매일 성경만 읽게 하고 기도만 시키고 밥을 안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밥도 줘야죠. 예.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양식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주의 일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가족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도디어 올 것이라 생각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나타나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라고 해서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깊은 산에 들어가고 요즘 자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지리산 뭐 이런 데 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깊은 산이나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요.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되 세상 풍조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죄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 어린이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 예수님의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구나, 선생님한테도 공손하게 태도로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는구나, 아 배울 자세가 되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세상에는요 전쟁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인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뭐 중국과 이제 양안 전쟁,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한 거죠. 우리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요, 북한에서 두 개 여단 1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쟁의 소문이 저 유럽과 동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북한이 저기다 12,000명을 저렇게 보내?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 이제 6.25 전쟁을 했지만 그 뒷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소련에 스탈린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뭘 줬어요? 예,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줬다고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5시에 새벽에, 그것도 주일날이에요. 아, 주일날 전쟁은 막 주일날 쳐들어와요. 그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엘친 보고서에서 이렇게 다 보면은요, 그 엘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이 이제 100만 명을 이제 대군을 보냈죠. 만주에 있는 조선도 그 군대를요 보냈지만, 보내서 막 싸웠는데요, 마오쩌둥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전쟁 좀 그만 끝내고 싶다고, 우리 휴전하게 해주려고 막. 그런데 스탈린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버티고 거기서 전쟁해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눈을 이 한국 전쟁에 돌리게 하고, 소련의 스탈린은 어디를 점령하고 계세요?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엘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차하면 미국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뭐를, 푸틴이 북한한테 야, 나만 좀 이렇게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라, 그래서 미국의 눈을 좀 돌리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 준비하는 모든 환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환난이 올 것을 생각하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꼭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채값이 폭등하고 채소값이 폭등하고 먹을 것이나 음식들이 값이 폭등하고 아버지의 전체적인 아버지와 집값도 폭등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신 말씀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